지저스 외거, BY, 군대 복무 중 등려. 이제 나는 에비와이다. 아기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기 명은 디바시시 미르다. 아기의 미소가 세상을 살만하게 만든다. BY는 과연 누구인가? BY님의 종교는 기독교이며 인천 주한 장로교회 출석 중이고 상당히 신앙심 깊은 기독교 신자입니다. 혹에 일반적으로 하나님, 주님, 예수님이라는 말이 들어갈 정도이며 CCM 래퍼라는 말도 있을 정도이죠. 반 우스갯소리로 붙은 별명이 지저스 웨거이며 랩의 내용도 기독교적 색채가 드러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비와이 군 복무 중 등려 이제 에비와이. 얘들아, 나는 이제 아버지로 살아간다. 에비와이. 지저스 래퍼 비와이가 군 복무 중 등려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래퍼 BY를 부를 수 있는 닉네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자칭 ABY. 해양경찰청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BY가 소중한 딸을 얻었는데요. 13일 BY는 우리 딸 시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감격의 겨운 소식을 SNS를 통해 전했죠. BY는 1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2023년 1월 13일 10시 1분 AM 하나님 제 인생에 이런 날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 시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갓 태어난 딸의 모습을 공개했죠. 고생한 아내와 딸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으며 이어 시아 엄마 26시간 동안 제일 수고 많이 했어라며 얘들아 나는 이제 아버지로 살아간다. 에비와이라고 덧붙였죠. 일본 동료 래퍼 개코와 양동근은 하트 이모티콘으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동료들과 팬들은 에비와이의 세계로 온걸 환영한다며 축하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듀오의 개코와 최자는 축하의 병윤아라며 실명과 하트로 축하를 전했고, BY는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5에서 우승을 차지한 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8년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 소식을 알려 로맨틱한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었죠. 지난해 8월 해양경찰청 의무경찰로 입대한 BY는 오는 4월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입대 BY, 청년의 날 콘서트에서 열창, 청년들 소리질러. 해양경찰로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지저슬 래퍼 BY가 청년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2022 제6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를 찾았습니다.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가 9월 17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2022 제6회 청년의 날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지코, 아이브, BY, 유나, 스테이시, 이만별, 케플러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총출동했죠. 올림픽공원 평화광장 특설 무대에서 진행된 이날 공연은 무료로 진행됐는데요. Let's Play Shelly 이라는 타이틀로 2030 세계 엑스포 유치와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해양경찰로 입대한 래퍼 BY도 이날 청년의 날 콘서트 무대에 올라 반가움을 샀으며 이날 히트곡 포에버, 슈퍼 BY 등을 열창한 BY는 이날 래퍼 BY로 활동하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 해양경찰 관현 악단으로 입대하게 된 상병 이병훈이다라고 소개해 눈길을 끌었으며 이어 BY가 군대 갔는데 공연을 할수 있느냐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로 군복무 기간 내에 영리 활동을 하지 않고 해선 안 된다. 우려하지 마시고 즐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Y님의 아기 탄생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